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토요일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. 풍운의 정치인, 영원한 2인자로 불린 김종필 전 총리가 향년 92세로 별세를 했습니다. 이로써 한국 정치를 이끌었던 삼김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. 김종필 전 총리는 정적도 대통령으로 만든 킹메이커로 기억이 됩니다. 김대중, 김영삼 전 대통령과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손을 잡는 선택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. 또 자의반 타의반, 정치는 허업이다. 대통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. 이 감칠맛 나는 표현과 다양한 비유로 정치 현실을 짚어내는 이 탁월한 능력을 지닌 인물로 평가됩니다. 오늘 뉴스7은 이 파란만장했던 한국 정치사 그 자체였던 김종필 전 총리에 먼저 집중해 보겠습니다.